유튜버 성수 커플로 활동했던 유튜버 수은이 좋지 못한 소식을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은은 과거 구독자 10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수 커플로 활동했었죠. 유튜버 난쟁의 성형과 커플 콘텐츠를 제작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5년 열애 끝에 결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유튜버 난쟁의 성현은 군입대를 하며 활동 중단을 했고 수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스터 순의 노래 커버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수은은 낙상사고로 인해 근 몇 달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재활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은은 이 일로 인해 현재 노래하기 어려워졌다. 기도사관을 너무 오래 한 탓인가 한다. 돌아오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 한다. 발성연습도 재활운동이랑 병행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었죠.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던 유튜버 수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죠. 그는 영상에서 노래를 못하게 됐다라며 안타까운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일단 제가 심하게 다쳤고 재활 과정 중에 있고 발음도 좋지 않다. 언제 원래 컨디션을 찾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노래를 안 한 지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자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연습은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슬프다. 아이 목소리처럼 돼서 음정도 다 이상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가 원래의 컨디션을 되찾게 되면 커버 영상으로 다시 뵙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영상 업로드는 못할 것 같다라고 털어놨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마케팅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언젠가 커버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너무 좋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10년이고 20년이고 쭉 기다릴게요. 꼭 재활에 성공하셔서 다시 영상 찍어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은님 어떤 일을 하시든 다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